육경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제 닭띠분들의 또 2023년도 개면년 운세를 나이대별로 알아볼 건데요. 예. 첫 번째, 31살이 되시는 닭띠분들. 31살이 희망이죠. 오, 희망. 지금은 왜냐면은 이제 30 넘어갖고 이제 31에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라는 사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. 좀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주들. 그리고 지금 부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, 사주에.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좀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좀 편해진 친구들도 많고. 네. 거기서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해지는 거니까 같이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고 부족한 게 없다 생각하고 같이 누리고 있어야지 잘못하면 자꾸 비교라는 거 있잖아요. 샘버린다는 거, 느낌들. 그걸 조금 버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다음은 43살이 되시는 닭띠분들. 네, 43세에서는 이제 땅을 파는 용국이다 했으니까 땅을 파다 보면 이제 고민에 빠지거든요. 네. 그러면 내가 자꾸 나 혼자 바쁜 거 있잖아요. 네. 나만 일하는 거. 그러니까는 이거는 남자들보다 여자분이 이제 가정적으로 가장 노릇하고 장남 노릇하고 사는 팔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나 혼자 이제 100m 막 뛰어갔는데 네. 뒤돌아보면은 저 100m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오니까 속 터지는 기분들 있잖아요. 나 혼자 잘하는 기분들. 네, 네, 네. 그렇게 좀 세월 좀 내가 늦게 간다 생각하고 같이 발걸음 맞추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은 내 가정도 편해지고 돈은 자동으로 많아질 거니까 네.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예, 올해는 좋다 생각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다음은 55세가 되시는 닭띠분들이에요. 그분들은 조금 이게 그 내가 날개 다는 형국이 조금 꺾이는 형국이다 했으니까 내 날개를 갖다 조심하려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구설조심 좀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해도 네. 옆에 사람들이 시기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하신다면은 네. 시기심에서 벗어나갖고 살 수 있으면은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방해받는 일들이 좀 많이 사라질 겁니다. 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띠분들 중에 67세가 되시는 닭띠분들. 이분들이 좋죠. 오. 왜냐면 연애 활동 네. 그리고 사회 활동 네. 무슨 이제 취미 활동 하면은 참 좋은 활동으로 이제 번창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회죠, 사주에. 말년은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게 보낸다. 그렇죠. 왜냐면 많이 이렇게 울룩달룩한 옷 입고 네.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운들이기 때문에 네. 내 걸 많이 꾸며놓고 사시는 이 팔자라 봅니다. 항상 즐거우려고 가지려고 하는 느낌들이 많으니까. 네. 좋죠. 이거 힘도 있고 몸에. 닭띠분들을 또 이제 선생님께서 나이대별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닭띠분들이 2023년도에도 선생님께서 다 좋은 일만 좀 가득하기를 응원을 또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따져야 된다 생각합니다. 뭘 따져야 되냐면은 잘못하면은 올 한 해가 몸만 바쁘지 실 없이 갈 수 있는 운들을 갖고 있는 닭띠들이기 때문에 네. 그 해원에 올 해원 개묘년을 만났으면은 조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절할 건 조절하고 아낄 건 아끼고 네. 또 이렇게 묻어놓을 건 묻어놓고 좀 어떻게 보면 덜 먹고 덜 이렇게 입어야지 잘 사는 해로 변할 겁니다. 네. 이것만 좀만 지켜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옥경 선생님입니다.